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계메이트 중 기어메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규격에 맞는 기어를 툴박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메이트에 대해 하기 앞서 툴박스를 활용하여 기어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는 기어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불러왔던 때와 마찬가지로 설계 라이브러리를 들어가 툴박스를 선택해주고 여기서 원하는 표준으로 들어가서 전동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기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산업표준 같은 경우 기어의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더 다양한 종류의 기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JIS나 ISO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편기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삽입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드래그하여 여기서 이제 기어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삽입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부품을 배치한 후 마우스를 놓아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메이트가 되면서 톱니의 설정을 바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속성 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톱니의 형태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이나 또는 톱니의 개수, 톱니의 압력각, 또는 톱니의 두께, 이러한 설정들을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품이 삽입이 끝났다면 X를 눌러 툴박스를 종료합니다. 반대편 기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유형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화면과 같이 기어가 모두 삽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 기어 메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어는 하나를 돌렸을 때 서로 맞물려 돌지 않고 따로따로 돕니다. 이제 기어 메이트를 통해 두 기어가 맞물려 돌도록 만들겠습니다. 먼저 조립하기 전에 두 부품 간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잘 맞춰줍니다. 그 후 메이트에 들어가 아래쪽 항목 기계 메이트를 열어줍니다. 기계 메이트 네 번째 항목에 보면 기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기어 메이트를 선택하고 기계 메이트에서 네 번째 항목을 보면 기어 메이트가 있습니다. 이 기어 메이트를 선택한 후 메이트할 요소로 각 톱니에 바깥쪽 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각 기어에 잇수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항목이 기어비가 되는 항목입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기계 메이트가 설정되어 기어 한쪽을 돌렸을 때 다른 한쪽의 기어가 맞물려 도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웜기어와 기어가 있습니다. 이때 웜기어를 돌리면 아래 기어가 돌지 않고 아래 기어가 돌아도 웜기어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기어 메이트를 사용하여 두 기어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트에 기계 메이트 항목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메이트의 종류에는 웜기어라고 되어 있는 메이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웜기어 같은 경우 일반 기어 메이트를 통하여 둘을 메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편기어의 경우 이의 끝 모서리와 다른 기어에 이 끈 모서리를 메이트 요소로 넣어 기계 메이트를 시켰다면 웜기어는 웜기어의 이 옆면과 편기어의 이 옆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툴박스를 사용해 기어를 넣는 방법과 기어 메이트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